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진짜는 죽으면 더 힘들어요. 자기 사육체를 낳고 이것도 해결 안 하고 국회의원 못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섭섭함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는 더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속을 맞춰 속았고 여기도 알만큼 당했습니다. 예, 여전히 의문점이 가시지 않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요, 그제 대구에 있는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으로 전해졌죠. 그들이 만난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섭섭함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잘못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서운함,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현실. 두 사람의 만난 10분 동안이 어떤 분위기인지 정확히 알아야 일단 지금 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장혜치 변호사님. 이용수 할머니가 꽤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예고되고 만나기로 하고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이후에 뭐 사찰과 또는 대구 지역의 한 호텔을 오가면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그 호텔에 윤미향 당선인이 찾아온 겁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이 이렇게 찾아온 것 자체에 적잖이 조금 놀랐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니 사실 어르신 마음이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좀 불쌍하다는 말을 쓰면서 짠한 마음이 드셔서 할머니도 눈물을 조금 글썽였다고 하고 예. 윤미향 당선인이 한번 안아달라고 해서 포옹을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용서해달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윤미향 당선인이 밝히지 않았고 할머니도 일부 언론에서 용서가 한 것처럼 화해가 된 것처럼 보도하자 그게 아니다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윤미향 당선인의 사과가 없었음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을 하고 사과를 빌려면 예.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고 앞으로 이러이러하겠다고 말해야지 예.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처음에 만났다고 알려진 보도와 다르게 이 10분간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전히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마음의 거리를 조금 두고 있구나라고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요, 용서 뭐 그런 거 없었다. 심지어 배신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이용수 할머니와 하루속히 만나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그동안 세 차례 할머니 계신 대구를 찾아 뵈었지만 아직 못 뵈었고요. 이거는 정말로 참 하루 생각하면 내가 우리한테도 이걸 내가 참느라고 지금 어떻게 하면 참느라고 혹시라도 윤미향 씨가 같이 문제 해결하려고 온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그래서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배신자와 배신당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라고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마지막 최후 통첩까지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윤미향 당선인 그럼 오겠습니까? 배신자라고 얘기한 거는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의 경로에서 왜 이탈해서 아, 국회로 가느냐 이 예. 부분을 질타한 거죠. 단순히 그 윤미향 당선인뿐만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그 정대협을 거쳤던 많은 그 위안부 활동가들, 아, 그 가운데서 장관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 청와대 비서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아, 우리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아, 출세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 이런 그 의구심을 아, 가질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본인 연세가 92세입니다. 그렇죠. 18분이 남으셨는데 대부분 90세가 넘은 고령이세요. 그러면 해결해야 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한일 간의 그 협상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사과, 어느 정도의 배상의 그걸 받아들인 그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남은 분이 18분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대협이나 정의원도 그렇고 또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미가 안 보이니까 예. 빨리 해결해달라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회견을 해도 거의 지난 7일 날 했던 회견과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의원이나 정대협의 회계 문제 똑바로 밝혀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할머니들 위해서 좀 더 지원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제 해결해달라. 한일 간의 협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국내에서든 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 자리라면 아마 그 윤미향 당선인이 참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같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겠군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정말 극적으로 화해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진 기부금 논란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용수 할머니의 바람은 이것 하나입니다. 피해자이자 위안부 피해 운동가인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리라는 막중한 책임감 말입니다. Yes, I can speak. 일본군들이 내 몸에 새겨놓은 칼자국과 낙서요. 이 흉터들을 볼 때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이 한없이 되살아납니다. 증거가 없다고요? 내가 바로 증거예요. 살아있는 생존자들 모두가 증거입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내 나이 겨우 13살이었어. 13살. We must remember those girls and the pain that they lived through. 아, 김경진 의원님. 뭐 네. 용수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전언한 것도 있고 뭐 청와대가 중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선을 확실히 그으면서도 글쎄요. 법대로 할 것이라는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떤 얘기일 것 같습니까? 이용수 할머님 언동을 보면 아주 분명한 자기 소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사죄받을 부분 사죄받고 예.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일 관계가 전향적으로 또 전쟁 와중에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 후세대들에게 분명한 교훈과 가르침을 남겨야겠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이 정의연 내부에서 있었던 어떤 금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명확하게 법의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주관이 워낙 분명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기부금과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으니까요. 예. 이용수 할머니가 여전히 윤 당선인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사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번대스러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만 걸립니까?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 수요일 날 그 차원대 더운데 대학 밑에 앉아서 있으면 성도 부모님한테 풍부히 받은 돈 그걸 가지고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그걸 제가 받는 적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나 하면서 그 사람들은 좋은 뜻이 봤습니다. 너무하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 변호사님,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 이용수 할머니 말고도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정의원이 윤미향 당선 주도권을 잡은 뒤부터 뭔가 기부금에 집착하더라. 근데 이용수 할머니는 과거에 소녀상 지키는 저 학생들에게 밥값도 건넨 적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아직도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그러니까 있다. 기본적으로 이용수 뭐 시민단체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구성원들이나 관련자들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일단 피해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저 영향력이 있으신 저 피해 이용수 할머니는 앞서 인터뷰도 보셨지만 돈 걷는 거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 돈 걷는 데서 굉장히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하시자 이런 돈까지 받아야 되나. 그래서 아마 본인도 실제로 소녀상 지키고 있는 학생들한테 본인이 이제 본인 돈으로 밥값까지 주셨다는 거 보면 예. 그 어린 학생들한테 돈 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있고 좀 그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대협 관계자들은 그 돈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든 예를 들면 뭐 저희 같은 성인이든 자발적으로 낸 거니까 받은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시각은 다를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받은 돈을 제대로 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썼다고 하면 이용수 할머니도 문제 삼지 않으셨겠어요. 아니셨을 거예요. 예. 나는 어린 학생들로부터까지 기부금 받는 게 마땅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 제대로 썼다고 하면 괜찮다라는 입장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돈에 만약에 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예.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이용수 할머니,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된 것 같지는 표면적으로는 않아 보입니다.